반갑습니다. 왼손입니다. 오늘부터는 저랑 같이 영상을 편집하면서 같이 프리미어 프로를 천천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웹캠을 사용하고 있어가지고 화질이 다소 안 좋은 점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프리미어 프로를 열어주시고요. 프리미어 프로를 처음 열게 되면 지금 저처럼 화면에 프로젝트를 생성하라는 창이 뜨게 됩니다. 이 프로젝트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영상을 편집했던 원본 파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보통 어떤 뭐 워드 파일이나 엑셀 파일 같은 거 저장하게 되면 안에 이제 텍스트라든지 이미지 같은 게 다 저장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파일을 열면은 다시 수정할 수 있고 프로젝트 파일도 마찬가지예요. 이 프로젝트 안에 내가 영상 편집하면서 사용했던 영상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아니면 뭐 자막이라든지 그리고 내가 편집했던 내용들 이런 것들 모든 정보가 다 프로젝트 파일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젝트 파일이 있어야지만 다시 편집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영상을 다 편집을 하고 나서 최종 영상으로 렌더링을 해서 뽑아냈어요. 그런데 프로젝트 파일을 지워버리게 되면은 그 영상을 다시 편집할 수가 없게 됩니다. 추후에 나중에 이 영상을 또 편집할 일이 생기게 된다면은 반드시 프로젝트 파일을 보관을 잘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프로젝트를 생성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지금 저는 지금 한글판, 영문판 같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 새 프로젝트로 생성을 해주시거나 아니면은 프로젝트 열기로 기존의 프로젝트를 불러와 주시면 되겠죠? 한번 만들어 볼게요. 새 프로젝트를 누르신 다음에 어디다가 프로젝트를 생성을 할 건지 경로를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만들어 놨던 게 있어가지고 여기 프로젝트 생성과 패널 설정 여기에다가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프로젝트 생성 하시고 여기 지금 보시면은 뭐 설정 복잡한 게 많아요. 복잡한 게 많은데 다른 건 그대로 다 기본으로 두시면 되고요. 여기 렌더러만 확인을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재생 엔진, GPU 가속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이 설정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은 지금 제가 예전에 찍어놨던 영상이 있으니까 그걸 보셔서 그 세팅하는 방법 그걸 한번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상태로 바로 그냥 확인을 눌러서 생성을 해주면 되고요. 자, 프로젝트 생성을 하시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창들이 많이 뜨게 되는데요. 이거는 제가 지금 제 입맛에 맞게끔 창을 조정한 상태입니다. 근데 일단은 편집을 하기 전에 이 각각의 창들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프리미어 프로 같은 경우에는 편집할 때 필요한 기능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거를 각각의 창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이 창을 또는 패널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이 패널 형식으로 만들어놔서 필요할 땐 꺼내고 필요 없을 땐 끄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좀 더 화면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창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입맛대로 조정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여기를 위에를 잡고 제목을 잡고 이렇게 끄시면은 이렇게 지금 불이 들어오는 공간이 있잖아요. 여기로 지금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잡고 또 가운데로 하면은 이렇게 탭 형식으로 같이 껴서 들어가시게 되고 다시 원래대로 돌리면은 이렇게 들어가고 왼쪽으로 하면 초록색 불이 들어오는데 이거는 완전히 제일 옆으로 가게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탭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작업하기 편하게끔 그렇게 다 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여러분들이 종종 편집을 하다가 이거를 잘못 클릭해가지고 이상한 대로 넘어갈 때가 있어요. 아니면은 자기가 필요한 패널인데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기 위에 상단에 보시면 메뉴에서 윈도우 창 여기에서 그 패널들을 다시 꺼낼 수가 있어요. 여기에 체크가 되어 있는 항목들은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그런 패널들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라이브러리가 필요한데 라이브러리가 지금 꺼져 있잖아요. 그럴 때는 라이브러리 클릭하시면은 라이브러리 창이 이렇게 딱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창들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저장하시고 저장하실 수가 있으세요. 조용히 좀 해줄래? 여기 보시면은 윈도우에서 작업 영역 클릭하시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어도비 프리미어에서 저장해놓은 그런 프리셋들이 있습니다. 뭐 올 패널 아니면은 뭐 어셈블리, 오디오, 색상, 편집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색상 탭을 클릭하시면은 색상에 적합한 그런 패널들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아니면은 뭐 에디팅, 편집에 클릭하시면은 편집에 적합한 패널들만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해놓는 이유는 기능들이 굉장히 많은데 화면은 한정적이다 보니까 필요한 패널들만 손쉽게 뺐다 껐다 이렇게 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렇게 창에서 클릭을 하셔도 되고 여기서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은 바뀌게 됩니다. 물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조정을 해놓고 저장을 하실 수도 있으세요. 여기 보시면 제가 지금 왼손 스튜디오라고 해놨잖아요. 왼손 스튜디오는 이제 제가 편집을 할 때 이제 쓰는 그런 패널들인데 저는 타임라인을 굉장히 크게 합니다. 이렇게 크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건데 이렇게 조정을 하신 다음에
저장을 하려면은 새 작업 영역으로 저장 이거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원하는 대로 이름을 입력하시면 돼요. 입력하시면은 여기에 하나 생성이 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무제라고 생성이 됐죠. 그럼 이렇게 막 하다가 여기도 내가 실수로 또 이렇게 또 옮겨버렸어요. 이렇게 옮겨버리면 다시 원래대로 돌리려면은 창에서 작업 영역에서 리셋하는 게 있습니다. 저장된 레이아웃으로 재설정. 그러면은 내가 원래 저장했던 패널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편집을 하다가 잘못 눌러가지고 뭔가 망가졌다, 패널들이 안 보인다 그럴 때는 리셋을 한번 해보시면은 원래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약간 바꿨어요. 이렇게 바꿨는데 이게 편해 앞으로는. 그러면은 여기서 이 작업 영역에 변경 내용 저장 여기를 클릭하시면은 그럼 앞으로는 이렇게 저장된 상태로 계속 쓰시게 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패널 영역을 일단 모든 패널로 선택을 많이 해서 써요. 대부분 많이 쓰는 것들이기 때문에 필요하신 것만 빼서 사용하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편집을 하실 때 항상 켜두셔야 되는 그런 패널들을 알려드릴게요. 이펙트 컨트롤 반드시 켜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루미트리 스코프 이것도 색깔 조정할 때 필요한 패널들입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 이게 프로그램 모니터 창인데 이게 없으면 미리 보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반드시 켜두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레퍼런스 이거는 꺼두셔도 돼요. 이런 거 타이틀 이런 것도 안 쓰는 거고 보통 오른쪽에 이펙트 보시면은 이펙트 효과 그 다음에 기본 그래픽 그 다음에 루미트리 컬러 색상 탭 그 다음에 작업 내역 이거는 이제 히스토리가 쭉 나오는 거거든요. 원래대로 돌아갈 때 쓰는 거고 나머지는 별로 다 안 쓰는 탭들이고요. 여기 밑에서는 이제 프로젝트 생성 이제 임포트 창이에요. 이게 임포트 창이니까 프로젝트 요거 반드시 키셔야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이 미디어 브라우저는 별로 안 쓰게 되더라고요. 별로 쓸 일이 없습니다 저는. 그리고 저는 이제 라이브러리를 많이 써요.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는 모든 내가 필요한 소스들이나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다 저장해 놓고 끌어와서 쓸 수 있는 건데 이 라이브러리 창도 켜두시면은 좋습니다. 이 타임라인은 뭐 당연히 반드시 키셔야 되는 거고 이 오른쪽에 이거는 이제 오디오 미터인데 이제 오디오의 소리가 너무 큰지 작은지 그런 것들을 판단할 때 쓰는 모니터니까요. 이것도 켜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편집할 때 이런 식으로 많이 쓰거든요. 다음 시간에는 임포트 창에서 뭐 파일 소스들을 불러오는 방법과 간단한 임포트 창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편집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프로젝트 파일과 패널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계속해서 유익한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